최근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밴드 뮤지컬 공연을 만들고 꿈을 펼치는 무대가 있어 박성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밴드를 통해 전달되는 선율, 그리고 진심을 담은 연기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이 펼치는 밴드 뮤지컬 현장의 모습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미래음 대안학교는 로운아트홀에서 청소년 밴드 뮤지컬 스텝 바이 스텝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서울 미래음 대안학교의 종합적인 인성교육과 창의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일간 흔들리는 청춘과 한없는 사랑을 주제로 재학생들의 열띤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직접 밴드 음악을 연주하고 다채로운 감정 연기를 통해 종합 엔터테이너로서의 역량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서울 미래음 대안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혜미 씨는 청소년들이 재능 있는 엔터테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구애받지 않고 구속당하지 않은 그 자유로움 속에서 본인들의 그 기량, 재능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모든 전 세계 모든 아티스트의 최고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전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